안녕하세요, 엔나입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뭐 바람이 많이 불었다든가 뭐 배속을 많이 올린다든가 해서 영상에 흔들림이 있을 때 보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론을 아주 천천히 날린 다음에 빨리 이렇게 속도를 감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날렸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배속을 많이 올리니까 영상이 많이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요 샘플 영상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날린 것을 빠르게 돌린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시면은 뭐 그냥 천천히 날렸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영상을 빨리 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이 좀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촬영을 보시면은 촬영 중에 강풍을 한번 맞아서 카메라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후보정으로 살려줄 수는 있지만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시고 다시 촬영하시거나 편집할 때 잘라버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이지 후보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보시면은 네, 약간씩 흔들림이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정은 프리미어에서 해주겠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려서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바로 편집을 해서 뭐 이렇게 자막까지 넣어서 작업하려면 뭐 전문 툴에서 하는 게 나으니까 프리미어로 바로 보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좀 전에 보신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효과를 넣어 줄 건데요. 자, 워프 스테빌라이저. 우리말로는 비틀기 안전기입니다. 이 효과를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쏙 집어 넣어 주면은 안 되네요. 왜 안 되냐면은 이 워프 스테빌라이저는 속도 조절하는 기능하고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리게 촬영했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느라고 지금 한 속도를 한 10배쯤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배속으로만 써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퀀스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간편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립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New Sequence From 클립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클립이 이렇게 새로운 시퀀스 안에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속도를 조절해 볼게요. 뭐 한 10배속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시퀀스를 원래 작업하려고 했던 시퀀스로 그냥 끌어와 주시고 여기에다가 워프 스테빌라이저 비틀기 안전기를 집어 넣으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은 요 애널라이즈, 그러니까 분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고 적용이 됩니다. 이 효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점은 염두를 해두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대로 나머지 클립에도 워프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비틀기 안전기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요 넣기 전과 넣기 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에 요 비교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커져서 화각이 좀 줄어듭니다. 이 흔들림이 심할수록 보정이 더 많이 돼서 화각이 좀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원본을 잘 촬영하는 거고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맞춰나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흔들림이 없게 촬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해서 흔들린 영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